굉장히 식품 첨가물을 많이 쓰는 바로 식품 중에 하나라고 치면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존도 사인들은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제 소세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제 소세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가공식품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연으로 막 하고 창자에 고기 넣고 해가지고 만든 식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에서 가공해서 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예.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유럽에서 만들던 그 소세지도 일단은 나쁜 건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건 좋다면은 어떤 변화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유 제품이 발암물질이다. 네. 그런 얘기가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햄 소세지 고기가 그런 발암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가물, 그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소세지의 나라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네. 제대로 만든 게 진짜 그 창자. 네. 창자에다가 여러 이제 거기에 고기 같은 거를 넣어서 조면서. 네. 그 만들어 짜는 거. 네. 이게 원래 소세지죠. 네. 응? 그건 진짜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만든 진짜 정통 소세지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어요. 네.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네. 있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 창자도 이제 진짜 그 식품으로서 이용되는 그 창자가 아니고. 네. 그 이제 모조 물질이죠. 모조 물질로 해서. 근데 그 모조 물질은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다고. 보는데 같이 고기를 점여 넣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세지에도 굉장히 식품 첨가물을 많이 쓰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보존료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가공육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요. 햄, 베이컨, 미트볼, 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기는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반드시 냉동시켜야 돼요. 그 유통도 냉동유통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소세지도 그렇고 햄도 그렇고 냉동유통 안 시키죠. 그냥. 네. 냉장 보관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변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꽤 오래돼요. 그 비결이 바로 그 보존료에 있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네. 이 니트로사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이군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이건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것도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또 면역력까지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카라멜 색소처럼 암 발병률을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치매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인슐린. 네.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에 빠뜨리거든요. 이게 바로 또 대사증후군이에요. 이런 하여튼 온갖 질병, 암을 비롯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니트로사민. 네. 그거를 만드는 원인 물질 아질산 나트륨.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유가공육 제품에는 약방에 감초같이 지금. 네.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공육 제품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세지를 먹으려면, 햄도 그렇지만. 네. 그렇다면 진짜 서양의 소세지 나라 독일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전통 소세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아질산 나트륨만은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질산 나트륨 쓰지 않고 만드는 제품도 일반 매장에도 있어요. 마트에도. 네. 있긴 있는데 또 다른 첨가물들은 들어가요. 또 산도조제, 조미료 그런 거 들어가는데 진짜 그런 제품 전혀 안 쓴 거는 역시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질산 나트륨이 이제 햄 소세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고기 가공, 그러니까 가공육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가공육이 거의 다 들어가고. 네. 어육 가공품에도 들어가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는데. 네. 명란젓 같은 젓갈 있죠. 아. 그런 데까지 들어가요. 어. 그게 보존 역할을 하고, 이게 보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석삼조의 물질이거든요. 네.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유지시켜줘요. 원래 그 고기는 익히면은 색깔이 바래잖아요. 맞아요. 식감도 없어지고. 네. 나빠지고. 네. 근데 아질산 나트륨 쓰면 그 선명한 그 색깔을, 고기의 색깔을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또 조미료 역할까지 해줘요. 거친 맛을 없애줘요. 네. 그런 일석삼조의 물질이기 때문에 해로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네. 업계에서는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 당국에서도 그걸
허가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곡이 다 들어있겠네요. 가공 제품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제품에는. 뭐 핫도그 같은 데까지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고기만두 이런 데 들어가면? 아, 그런 데는 안 들어가요. 만두 속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안 써요. 예, 그런 데는 안심하셔도 돼요. 네. 그 겉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색깔 보지도 필요 색깔 있어요. 색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만두는 다 냉동시켜서 유통하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보증료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던 감자도 이제 감자 튀김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예. 이제 튀긴 음식이 이제 위험하다. 튀김 식품. 예, 뭐 치킨 같은 것도 있죠. 예. 튀겨지면 왜 이 음식이 이제 위험해지는 건가요? 튀김 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기름 안에서 조리한 거거든요. 네. 기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입니다. 네. 암만 좋은 기름이라도 가열을 하면은 나쁜 기름이로 돼요. 나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 안에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산. 아까 정제가공유지 얘기할 때, 인공경화할 때 얘기하신 거 그대로예요. 네. 벤조피렌, 과산화물, 활성화수소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마구 만들어져요. 그러면 튀김식품이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고 네. 뭐 염증을 만들어서 혈관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식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식생활 상식을 잘 아는 분들은 튀김식품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사실 미용에 제일 좋은 게 튀김식품 먹지 않는 거예요. 뭐 노화를 방지한다 해가지고 뭐 가서 성형 수술하고 뭐 보톡스 주사 맞고 뭐 막 그러는 거 사실 아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튀김식부터 먹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튀김식이면 제일 나빠요. 백해부익인가요? 그래서 비상식이가 된다면 먹어야죠. 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 열량이 많군요. 그게 비상식 때는 좋은데 평소에는 그게 오히려 해로운 거죠. 그죠? 네. 튀김식품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지방 고지방 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지방 식품이 칼로리는 높은데 현대인들 에너지 칼로리 섭취 너무 많아서 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절대로 또 튀김식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자튀김의 경우 이게 감자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감자를 뜨겁게 가열하면 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또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감자튀김에 특히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튀겨서 만든 포테이토 칩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자류를 튀긴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토칩은 유독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대한 튀김식품을 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래도 가끔 드셔야죠. 네. 드셔야 된다면 최대한 신선한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튀김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시중에서 파는 튀김식품들은 거의 대부분 쓴 기름을 또 쓰고 또 쓰고 되게 이제 신선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겨요. 그래야만 바삭바삭해져. 식 촉감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빨리 튀겨낼 수가 있고 170도 이상, 200도씩 가까운 그런 고온에서 튀기기 때문에 신선한 일반 튀김 식품들 대표적인 치킨 같은 건 나쁜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돈가스 같은 거 네. 요새는 뭐 두부도 튀겨서 만든 유부 같은 거 네. 그렇죠? 뭐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권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튀기면 다 나빠지는 거군요. 예, 튀기면 나빠지는데 네. 특히 이제 고온에서 튀기는 감자튀김, 뭐 치킨, 뭐 돈가스 네, 이런 것들이 특히 또 해로운 물질이 많습니다. 그 감자칩 스낵도 있잖아요. 감자칩도 튀김식품이죠. 네. 물론 감자칩이 포테이토칩이에요. 그게 네, 포테이토칩이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하여튼 튀김식품이라는 점에서 나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릴아마이드 문제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자칩, 포테이토칩이 만들 때 전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얇게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서 네. 튀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감자는 잘라 놓으면 금방 변색이 돼요.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바로 전처리를 하는데 그게 물속에 담궈놓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물속에도 뭐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무리를 하더라도 네. 담궈놓는 과정에서 감자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들이 이렇게 잘랐으니까 속속들이 다 밖으로 네. 우러나와요. 네. 그래서 진짜 귀중한 영양들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양적으로도 좀 불리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칩은 그런 점에서도 네. 권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